광고를. 나는 절대 광고 찍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 그러면...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네. 아들이 어. 다른 프로는 몰라도 그 프로는 꼭 나가야 된다. 아. 나 지금 이 발이 아파요. 네. 네. 지금 붕대 감고 왔어요. 아, 진짜로? 아, 진짜요? 그러면, 진짜로. 몸이 네. 안 좋죠. 그죠? 몰라. 작가들이 알아요, 작가들이. 그래. 나선 편에서 알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얘기인가요? 모든 거 다 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 한 세 번은 더 해야 돼. 사실 원래 작곡을부터 이제 시작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곡하죠. 편곡은 제가 84년도에 강변가요제 이선희 씨가 부른 제 얘기. 아, 그거를? 네, 그때 편곡하면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아, 그럼 저 작곡한 노래 중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아실 거예요. 나훈아 씨가 부른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알죠. 네. 김구라 씨가 지금 입을 다물지 못하다. 무슨 소리 아니야. 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메, 어메. 어메. 그러고 하고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그 유진아 씨가 부른 미운 산에. 아, 유진아 씨. 네. 그 신유가 부른 밤. 아, 신유. 네. 제가 한 편곡을 안 받은 가수는 아하. 가수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아니, 근데 왜 눈을 감고 계세요? 신경쓰게 이 양반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래 간통해 보이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유산슬 때문에 네. 이 닥터벤 이 형이 이제 곡을 이제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작곡은 이 양반, 아, 이 양반인지 미안합니다. 아까 나를 하도 그래가지고. 근데 이 형만 작곡하고 나는 작곡을 할 줄 모르는 거 이게 생각나요. 평가라고만 알고 있는 거. 네. 사실 내가 더 잘하는 거. 오늘 많이 알려주세요. 얘 나스를 많이 알려주세요. 혼자는 항상 1등이야. 어? 둘이 하면 2등이고.